3월 국회가 열리고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연설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화요일이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문제였죠? 네, 1시간에 걸친 이날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을 좌파 독재, 헌정 농단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 특히 여당을 폭발하게 했던 그 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에서 했던 발언인데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었죠.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냐,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자명하다, 분노하셔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고 헌정농단 경제다. 먹튀 정권, 욜로 정권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특히 문제가 됐던 외교 관련 발언,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간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다. 지난 2월 28일에 북한은 핵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속은 것이냐,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냐.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큰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회의가 30여 분간 연설이 상당히 이제 소란을 빚고 중단이 되고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점점적으로 톤이 올라가는 그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경 기자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정은 수석 대변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여덟 글자. 여덟 글자. 네. 그 전까지 쭉 점점 그 좀 그 자극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룡점정이라고 할까요? 꽉 여기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그 지금까지는 뭐 참았다는 얘기지. 네. 네. 이 언어라는 게 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축하고 있는 게 참 큰 거죠. 이제는 굉장히 좀 오묘한 단어고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언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 아 그거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변명을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런 장면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누군가한테 그 막 비판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당신은 뭐 살인범이나 다름 없다는 이런 낯뜨거운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신은 살인범이나 다름 없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의 말장난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뭐 끝까지 뭐 다 정확히 새기면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폭발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외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블룸버그였죠? 네, 이게 정확히 외신이라고 하기가 약간 오묘한 게 있는데 네.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소속된 한국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름을 봐도 한국 사람이고 실제로 한국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기사 제목을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탑 스포크스맨이 됐다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이 기자가 대체로 이제 보수적 기사를 많이 써왔고 네. 또 이 기사가 나왔던 9월 26일인데 지난해 9월 26일 9월 5일에 처음으로 정치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이제 AP통신 등에서 주로 경제, 뭐 IT, 비즈니스 이쪽 관련 기사를 썼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외교 이슈의 전문적 기자가 아닌데 이제 북한 외교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논조의 기사를 썼다. 그리고 대체로 보수적인 논조를 갖고 있다. 네. 이런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이걸 봤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펴왔는데 외신 기사가 영어로 나가니까 그걸 다시 또 조선일보가 사설로 받는 이런 외신과 확장을 서로 이렇게 치고 받는 핑퐁같이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다. 그런 기류 중에 하나겠지만. 그리고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는 나경원에도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 좀 참고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다. 할 말을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취지였다는 건데요. 정용기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 정부의 실정에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 민주당의 이런 광란의 반응이야말로 오히려 당황스럽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글쎄요. 뭐 외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요? 잘 알 수 없죠. 아무튼 뭐 온갖 세상에 흘러다니는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뉴스 중에 일부를 골라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일부러 꺼냈다. 그게 사실 핵심이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썼다. 이건 별로 중요한 팩트가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얘기한 그게 이제 사건의 본질인 거죠. 네. 이전에 야당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을 텐데 그 전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있었고요. 그 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더 나아간 건가요?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이? 글쎄 제가 일단 한국당을 출입하고 있는 네. 야당 출입 기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자신감을 잃었던 것도 약간 반영이 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이게 제가 한국당을 출입한 입장에서 느끼면 홍준표 대표, 전 대표, 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도 사실 비슷한 막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많이 했고 근데 이 정도로까지 민주당이 연설을 30분여간 중단시킬 정도로까지 강하게 항의한 적은 없었긴 해요. 항의가 본질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전 원내대표들보다 강했나요? 아니면 글쎄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마이클 잭슨 문어킹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도 문재인 정권 경제 헛발질은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점잖은 거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좀 심한 발언들이 많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너무 좀 어이가 없는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좀 여당 의원들도 사실 욕을 듣고 들으면서도 약간 살짝 웃었어요. 항의를 하면서도 처음 살짝 웃어버렸어요. 그 정도였고 오히려 이 연설 때 가장 난리가 났던 거는 문희상 의장을 향해 청와대 스피커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였는데 이런 말을 문 의장이 그때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흥분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말리면서 나는 청와대 스피커란 말도 들었는데 끝까지 듣는 게 민주주의다고 자제를 시켰잖아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내용상 많이 나간 거는 일단 좀 저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뭐 혼수성태니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받고 말도 약간 막말에 가까운 말을 했지만 이분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좌파 이런 말을 그렇게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김정은의 뭐 대변인이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야당 대표로서 뭐 무능하다,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좌파라는 단어를 11번 썼다고 했던가요? 이렇게까지 뭐 이제 이게 프레임 전쟁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빨갱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내용에 대해서 정의당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게 있어요. 전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연설문에 좌파 타령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진영 논리의 색깔론인가. 국민들의 의식은 미래를 향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주기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전두환 앞에서 침묵하고 자기 당 의원들이 5.18을 모독하고 활개치고 다니도록 놔두는 것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또 뭐 이제 민주평화당에서도 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 대변인 운운하면 이 대표 연설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이제 이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고요. 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화법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럼 당신은 아베 수석 대변인이냐? 뭐 이제 이런 반발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심한 발언이고요. 상당히 좀 그 의도된 표현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실히 여론의 기류 변화가 한국당이 자신감을 갖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지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조금씩 하락세를 띄고 있고 반대로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금 회복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가 됐어요. 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1일부터 13일까지 민주당 37%, 자유한국당 32.7%,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11일부터 13일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까지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하고 좌파라는 말을 이렇게 또 좌파 독재 이렇게 계속 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다음에 바로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 된 뒤에도 국회 안에서 집회를 했었죠. 뭐 좌파 독재를 뭐 저지하는 뭐 투쟁 뭐 이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보다 확실히 심해진 겁니다. 심해진 건 맞습니다. 이번에 김정... 좌파 독재 저지 특위도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거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좌파 우파. 그러면 자기들은 우파인가요? 본인들은 우파라고 주장하는 본인들 말로는 우리는 우파라고 부르는 게 화를 내지 않는데 왜 너네들은 좌파라고 부르면 화를 내냐 이런 식의 반응까지 심지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심지어 진보라는 단어를 가진 정당의 당수가 사형을 당했고요. 조봉암 당수죠. 분단 시기에 좌파 또는 좌익으로 찍히면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반동 또는 우파라고 찍히면 이른바 인민재판에 의해서 처단을 당한 거예요. 이런 아주 그 처참한 분단의 역사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자꾸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 입에 좌파 우파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김대중 노무현 뭐 정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좌파 우파 이런 얘기 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용서하기 어렵고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노무현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 좌파라고 그래요. 김대중 정부는 좌파냐 우파냐.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죠. 세상에 좌파 우파로 정당을 가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답이 없어요. 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좌파를 쓰도록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당신 좌파요 우파요. 그럼 뭘 할 것 같습니까?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언제적 좌파 우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예, 정치권 용어로 좌파 우파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왜곡된 이미지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이쪽에서 좌파 우파라는 네. 단어를 쓰고요. 특히 학계 학술적인 용어를 네. 많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우 뭐 이런 딱지 붙이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네. 저한테 좌파 우파냐고 물으면 저는 좌파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라든지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좌파라는 말이 그동안 옹매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더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이고 금도를 넘었다는 말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로까지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은 취소할게 어쨌든 이 정도로까지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를 띄워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있어요. 사실은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선거제 개혁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황교안 새 대표까지 들어왔는데 또 다른 대여투쟁 구심점을 다르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 당내에서도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과잉 대응으로 오히려 나경원을 도와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타가 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나경원 의원이 연설 처음에는 이제 항의가 생각보다 격렬하고 연설이 계속 중단이 되니까 좀 당황을 해요. 네. 이걸 중단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이제 그때 정용기 정책위원장이 의원하게 있으라고 코치를 하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본인도 좀 화가 나고 또 이게 또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옹변을 하다 네, 그래서 네. 거의 선거 유세 가깝게 이런 듣지 않는 오만과 독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막 아주 거의 열변을 토해서 그날 그 뉴스를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버닝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아니었으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거의 뭐 관심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사실 네. 봅니다. 하여튼 그 저도 궁금해서 자유한국당 쪽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어떤 의도적인 그 도발에 민주당이 좀 걸려들은 것 같다. 네. 기술이 통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 쓰는 손홍규 씨라고요. 경향신문에다 오늘 아침자에 아마 칼럼을 쓴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문제의 부분, 김정은 수석 대변인 그 앞뒷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아마 텔레비전을 자세히 보셨던 모양이에요. 의원들을 쳐다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장면. 예상된 반응에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리는 제스처 이런 걸로 봐서 세심하게 기획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손홍규 소설가의 이제 분석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얘기도 원고를 사전 배포하기 때문에 그 대목이 있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목에서 그냥 좀 소리나 좀 지르고 항의나 하다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약간 웃는 표정으로 어떤 비웃는 듯함 이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자기도 이제 그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날 목이 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점심도 그렇고 그날 저녁 그 다음날까지도 좀 그 어떤 자제를 못한 거지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부대표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 사전 배포된 원고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긴급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요. 이럴수록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옳았다고 보는데 상대방에서 약간 의도적인 도발을 했는데 거기에 정확히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참 그 대응이 좀 아쉬운 점 아쉬운 게 아니고 좀 한심한 거죠. 이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과거에 이제 그 야당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잘했다고 하는 민주당은 저희 전국 지금까지 아직 본 적 없고요. 뭐 좀 여전히 반성하고 있는 지도부나 모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 그 잘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해찬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 또 대변인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하는 내놓는 메시지가 그런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현장에서 좀 자기들이 대응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군요.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저도 확실히 받은 게 물론 사전 배포 온거 보는 데 있었지만 그 말을 할 때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수석 부대표라고 잠깐 수석 부 이러다가 다시 수석 대변인을 바꿨어요. 그랬죠? 그 말은 이제 본인이 반드시 이 수석 대변인 말은 해야겠다고 강조해서 그쵸? 해야겠다. 강조해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입에 더 익숙한 수석 부대표란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예 그냥 도발을 노리고 작정하고 던진 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원수 모독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한국당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질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약간 막 나가는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 들어서고 나서 컨벤션 효과와 함께 이렇게 좀 보수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더 높여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가동을 했고요. 지금 2월 국회 다 공전됐는데 한국당만 지금 힘을 못 쓰고 고립되는 모드가 되고 있죠. 거기다 5.18에 대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 망언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다 여당 탓이다. 야당 리더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질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황교안과의 경쟁 모드도 더해지지 않았나. 지금까지 황교안이 비교적 그 신중한
좀 나쁘게 말하면 황세무다운 이런 취지로 뭉개는. 나가고 있었는데, 네. 그 제가 보기엔 약간 더 지를지 말지 간을 보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과 명확한 대립각을 세워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자는 쪽으로 나경원이 선방을 친 것 같고요. 이렇게 나경원이 스타가 되면 황교안도 질세라 목청을 같이 높이게 되는 효과가 네.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발언 다음 날에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말하는 외신도 있다고 한 술 더 떴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경원의 해법으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좀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죠. 황교안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당에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잘 나가는 이른바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경쟁의식도 좀 작용했다고 보고요. 작년 12월이죠.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에 서명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전혀 엉뚱한 소리라고 네. 했죠.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 또 의원 숫자를 줄이자. 그 당시 합의문에 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거를 또 뭐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네.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합의문의 중요한 내용을 다 뒤집어 엎었고요. 뭐 그러고도 자고를 안 했죠. 또 국회를 보이콧했는데 뭐 선의원 청문회 하나만 좀 받아달라 이렇게 뭐 빌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네. 안 들어줬죠.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굴욕적인 상황인 거죠. 뭔가 좀 이거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굉장히 무리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떤 기획 이런 게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지도부의 어떤 총선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좀 더 큰 틀에서는. 이런 거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깨졌습니다. 또 전당대회 이후에 자유한국당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반문재인, 그러니까 현 정부를 좌파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서 좀 극우 성향, 태극기 부대 지지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중도로 좀 가운데로 또 이렇게 나가면은 네. 대세론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총선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이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른바 친박 세력의 반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문을 친박 성향 비례대표 의원 두 분이 좀 깊숙하게 조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자꾸 몰고 김정은 대변인 이렇게 몰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론을 좀 강하게 집어넣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게 민심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5.18 망언 같은 경우 역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역풍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반응이 더 많다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될 만한 당에게 밀어줘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중도층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더 이런 구구들의 선명성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칫하면 막말 논란으로 충분히 불거질 수 있고 역풍도 불 수 있는데도 한국당 내에서 분위기가 우호적인 이유는 결국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발언 수위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게 예,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예, 그런 걸로 지금 보이는 조짐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일단 지금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막말했다면서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 해서 이해찬, 홍영표 두 분을 또 제소를 했습니다. 맞불을 놨고요. 상당히 지금 전국이 경색된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패스트 트랙 문제도 있고 4.3 재보선도 있고요. 이 여야 지금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윤리위 제소는 실효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윤리특위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죠. 또 이제 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이것도 이제 뭐 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신분이 원내대표입니다. 사실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좀 양보할 걸 그는 좀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내 오면 오히려 좀 당신 누구 편이냐 이렇게 네. 욕을 먹을 정도로 유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원내대표가 지금 가장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전국을 강대강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지. 당분간 대화 타협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선거법 그 패스트트랙 태우는 순간 국회는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월 3일 재보선이 있는데 투표율이 원래 재보선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이나 이쪽이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 자체는 지금 민주당 쪽도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정의당 쪽이 별로 그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크게 보면 이런 걱정은 들어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뭐 우뚝 섰죠. 요새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가 유행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태극기 부대 캡틴 마블. 뭐 본인은 아마 보수 세력의 캡틴 마블이라고 주장하겠죠. 우뚝 섰습니다. 나경원은 살았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죽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어쨌든 법안 처리하고 이거 이제 쉽지 않게 됐고요. 뭐 침대 축구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서 축구장 한가운데다 지금 폭탄을 터뜨린 이런 모양새고 참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합당 지금 내부 분위기 으쌰으쌰하죠? 네, 대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참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그 민주당이 기세등등하게 말했던 거를 다 지금 참고 당하고 뭐 말만 하면 홍준표라고 비웃음 당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질렀다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고 그리고 안에서 약간의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쪽입니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만 너무 띄워주게 되고 정작 지금 투쟁을 해야 될 사안에서는 선명성을 못 갖추고 있다. 뭐 당장 말은 드루킹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김태우 신재민 요런 계속 지금 여당이 띄워왔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사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과연 이 다음에 대안이 뭐냐? 이렇게 경색은 됐는데 이 다음에 한국당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럼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자꾸 민생 하지만 민생에 대한 어떤 대안이 그럼 한국당이 지금 있냐? 결국 그 고민인데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당 안에서도 약간은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기자 얘기하신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제1여당의 그 대선 후보로서 뭐 거의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아주 그 색깔론으로 맞서서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선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한 게 아니고 노무현 후보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 이회창하고 노무현하고 싸우니까 이제 뭐 그동안 김대중하고 싸우느라고 힘을 다 빼가지고 노무현이라는 굉장히 뭐 특이한 후보가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서 발이 얽히고 해서 이제 졌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정권을 되찾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비판하는데 이렇게 열을 올리면 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정의용 기자 얘기한 대로 정책 대안을 내놓고 단기적으로는 좀 불리해 보이더라도 저 당을 정권을 맡기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괜찮겠구나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입만 사납게 문재인 정부 좌파 독재다. 글쎄요, 총선 대선 때 되면 유권자들이 저 사람들은 참속 시원하게 그동안 말은 했는데 저런 데다 정권 줘도 괜찮을까 이렇게 회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안에 제가 듣는 목소리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기분은 좋지만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독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자유한국당도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회복됐습니다. 박근혜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혁신을 이뤄내지도 못했는데 지지층 복원이 가능했던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욕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